디바이스형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짜잔! 이 클리퍼 지금 보이시죠? 이 클리퍼를 사용해서 오늘 커트를 한번 시연해 볼 텐데요. 외국 바보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클리퍼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클리퍼, 어떤 게 더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한번 시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외국인들이 쓰는 클리퍼라 그런지 힘이 좋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구입했거든요. 꼭 볼트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시려면 아답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남자머리, 상고머리 치는 방법, 오늘 디테일하게 어떤 게 더 잘 나가나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켜보겠습니다. 스위치가 옆에 있어요. 이렇게 옆에 있고, 보통 아마존에서 나온 클리퍼들, 바보샵 클리퍼들 보면 대부분 다 이런 느낌의 모양, 좀 뭉툭하면서 약간 디자인이 약간 되게 클래식한 느낌의 이런 스타일의 클리퍼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 제품을 예전에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일단 장점은 날이 굉장히 깊어요. 보면 지금 보시면 되면 제가 움직여 볼게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따지는 일단의 느낌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훨씬 더 가깝게 나와 있어요. 날 자체가. 그리고 날도 되게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죠. 1단에서 보시게 돼도 지금 현재, 그리고 2단, 2단에서 보면 얘는 그냥 이거 좀 자유예요. 이거는 1단, 2단이 없고 그냥 쭉 내려서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3단 한번 봐볼게요. 제일 우리나라 3단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얘가 조금 더 기네요. 약간 더 길어요. 약간 지금 보면 아주 살짝.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클리퍼 같은 경우는 1단, 2단 이렇게 딱 되어 있지만 얘는 그냥 손의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약간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워요. 거의 뭐 아령 수준이에요. 진짜 뒷머리 느낌부터 한번 잘라 볼게요. 3단 느낌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한번 켜 볼게요. 일단은 3단 느낌의 손동작은 보시게 되면 모든 클리퍼는 마찬가지예요. 잡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올리실 때 좀 중요한 게 자국이 난다라는 분이 있어요. 자국 난다, 뭐 예를 들면 머릿결이 파먹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손동작 자체가 이렇게 긁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올리는 거예요. 올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리시다가 이렇게 좀 속라인 이런 데가 좀 파먹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올리다가 뭐 이렇게 되면 좀 파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실 때는 항상 이렇게 각도, 손의 느낌 자체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클리퍼랑 상관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만 먼저 잘라볼게요. 먼저 하나 둘 이렇게. 근데 확실히 이 제품은 무거워요 진짜.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느낌으로.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날을 좀 조절해서 이제 형태감을 약간 더 짧게 합니다. 짧게 해서 좀 더 아래, 이렇게 더 짧게 위까지, 윗라인까지 치고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만 이런 식으로 전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라인 전체적인 느낌을 잘랐을 때는 좀 긴 듯하게 다리깡을 최대한 안전하게 3단 느낌으로 해서 밑에 라인 최대한 위까지 이렇게 긁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날을 조금 더 짧게 해서 윗라인 깨끗하게, 상고머리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단 느낌으로 할게요. 3단 느낌으로 최대한 올려주고 옆라인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위까지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손동작은 그냥 이 자리에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날을 좀 조절해서, 그리고 가장 짧게 한번 해볼게요. 가장 짧게 해서 깨끗하게 민낯만. 그리고 확실히 힘이 느껴지네요. 윗라인, 이렇게 짧게.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해서 윗라인, 그라데이션 조금 더 줄게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잘 줘야죠. 이렇게 파묻지 않게. 다시 일단, 가장 윗라인, 어느 정도 올릴 건지 보시고. 그 다음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조금 더 길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렸다 싶을 정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올렸다 싶을 때는 이제 빗을 대세요. 빗을 댄 다음에 빗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클리퍼를 대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바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다가 빗을 댔는데도 파먹는 부분이 있고, 클리퍼 하실 때 얇은 빗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얇은 빗 많이 사용해요. 근데 얇은 빗은 클리퍼를 댔을 때 이렇게 좀 엇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반듯하게 안 하고 옆으로 살짝 들어갈 때는 지금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 윗라인이 파먹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클리퍼, 여성분들 특히 클리퍼가 조금 약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더 넓은 걸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딱된 다음에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해볼게요. 저는 1단으로 가장 짧게 해서 대고 형태를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로 쭉 이런 식으로 치시면 돼요. 1단 느낌 맞아요. 밑라인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는 각도. 근데 가장 좋은 습관은 45도에서 이렇게 웨이트 느낌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요즘 커트 보시게 되면, 막, 외국 비달 사슴 뭐 트렌드 영상 보면, 웨이트 라인 막 여기까지도 올리고, 외국 영상들 보면, 두상 느낌이 정말 위까지 쫙 올리는 느낌의 투블럭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까지 오늘 올려볼게요. 근데 이걸로 계속 하기에는 탈목이 너무. 지금 현재 제가 클리퍼 이 느낌으로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이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짧은 머리 칠 때, 살 보일 때칠 때는 되게 좋은데, 일단은 무거워요. 무겁고, 그리고 또 가장 안 좋은 점. 110폴트라는 거. 그게 좀 제일 안 좋고, 그리고 분량 일단은 멋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사고도 한 10번 썼나? 제가 샀는데 한 10번밖에 안 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줬거든요. 이거는 저안 쓴다고. 그래서 뭐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안 써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클리퍼 약간 필립스에서 나온 클리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쭉 올렸을 때 느낌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클리퍼 이렇게 보이시죠? 일단은 저는 제일 처음에 잡으실 때좀 안전하게 하실 거면 좀 3단으로 이렇게 해서 민라인 먼저 최대한 크게 이런 식으로 손의 느낌, 손가락 느낌만 이렇게. 손가락 느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일자라고 그러면 윗라인이 절대 잘리지 않게요. 이 라인만 자른다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3단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3단으로 올리는데,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웨이트 라인을 내가 분명히 남자 머리인데 어디를 길게 자를 거고 어디를 더 짧게 자를 건지 느낌을 주시면서 자르시는 게 중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클리퍼 1단으로 바꿔서 이렇게 윗라인 정리 다시 한번 하고요. 항상 근데 느낌 차이가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외국 클리퍼가 확실히 더 일단이 짧게 돼서 그냥 깨끗한 느낌은 확실히 외국게 더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클리퍼를 좀 바꿔서 저는 좀더 올릴게요. 3단으로. 손의 각도, 이 각도. 그리고 빗을 한번 대줄게요. 빗 대시고, 이런 식으로. 빗 대실 때는 절대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일자 느낌이다. 무조건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느낌을 이렇게 잡으셨다 그러면
제가 모양을 이렇게 위로 올릴 거다. 그러면 90도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좀 코너성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옆라인 볼륨 이렇게 살린다고. 그걸 생각하고 만들어주세요. 어디를 내가 볼륨을 살릴 거면 살짝 볼륨의 각도, 느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커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클리퍼 느낌을 여기까지 올리셨다고 하면 다시 잘 연결해서 이렇게 3단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 점. 3단으로 넣고 이렇게 올리시다 보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파먹잖아요. 형태 이렇게 파먹는데 3단으로 넣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올리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포인트 느낌을. 이렇게 3단으로. 제일 처음에 1단 했으면 짧게 하실 경우에요. 짧게 하실 경우에 1단, 2단으로 넣고 그라데이션을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3단. 그래서 쭉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손의 각도가 가장 중요해요. 손의 각도 느낌에서 내가 이렇게 올렸죠? 이 올리는 느낌에서 그라데이션이 생긴다는 느낌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하신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1단이에요. 1단 최대한 올릴게요. 올리고 그리고 2단 최대한 올릴 거예요. 오늘은요. 3단으로 해서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을 시킬 때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형태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클리퍼지만 자르는 도구지만 어디 부분을 가장 형태를 볼륨을 많이 줄 건지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형태감을 잘라주실 때 그때 가장 중요하세요. 그리고 어떤 부위를 많이 없애고 싶은지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저는 이제 빗을 좀 바꿔볼게요. 좀 얇은 빗으로. 저는 웨이트 라인을 오늘은 여기까지 올려볼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릴 거예요. 이제 빗을 대고 자를 부분을 이렇게 빗으로 댄 다음에 각도를 조절하면서 형태감을 쭉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형태를 잡아주세요. 여기 3단으로 다시 한번 그라데이션 줄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절대 좀 오늘은 보통 제가 머리를 자르는 것보다 좀 많이 더 올리고 있어요. 남자머리 느낌으로 3단으로 다시 그라데이션 주면서 이쪽도 한번 잘라볼게요. 빗을 대면서 각도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클리퍼는. 그리고 빗의 느낌이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게 빗 가운데 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손의 느낌은 좀 약간의 힘을 좀 주세요. 왜냐면 너무 힘없이 이렇게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힘없이 이렇게 하셔도 잘하지만 경력이 좀 안 되신 분들은 힘을 안 주셨다가는 이렇게 좀 약간 파먹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서 커트해 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연결을 해볼게요. 오늘은 굉장히 뒷머리 라인을 제가 일부러 좀 많이 올렸어요.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자르고 있는데 이 느낌으로 다시 옆라인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1단으로 자르는데 선생님들 약간 길이감의 느낌 저는 짧게 하기 위해서 1단으로 하는데 좀 긴 듯하게 자르고 싶으신 분들은 3단으로 시작해서 그 3단의 느낌에서 빗을 대면서 형태감을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1단으로 좀 짧게 할 거기 때문에 먼저 라인을 이렇게 어느 정도 올릴 건지 생각하고 형태감을 잘라주신 다음에 이제 2단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조금 조금씩 주겠습니다. 3단 쭉 올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셨다 그러면 빗을 대고 라인 코너를 없애주세요. 옆머리 조금 더 밀게요.
연결하면서 이 정도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옆 라인을 보시면서 이제 조금씩 디테일하게 만져주세요. 잘라주세요. 뒷 라인 연결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형태감을 조금씩 만지고 있는데요. 반대쪽 느낌도 저는 1단으로 시작할게요. 일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1단, 2단, 3단으로 그라데이션을 시키셨으면 이제 빗을 대고 라인업 어디 선에서 올라갈 건지를 생각하시면서 빗을 이런 식으로 대시면서 길이감을 체크해 주시면서 커트해 주세요. 저는 오늘 짧게 인라인까지 모두 다 잘라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워서도 이런 식으로 해요. 좀 더 그라데이션 시킬 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단 라인 자르면서 연결. 1단으로 다시 인라인 깨끗하게요. 클리퍼는 근데 사용하는 사람마다 너무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올린다 이렇게 텐션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1단으로 넣을 거냐 2단으로 넣을 거냐 3단으로 넣을 거냐 이 차이에서 조금 느낌이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짧은 라인은 1단 조금 길게 했다 2단 3단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시키면서 올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두상이 지금도 보시게 되면 사람 머리는 더 울룩불룩하겠죠. 근데 약간 지금처럼 이렇게 손을 만져봐도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이 부위는 짧고 조금 더 길어지고 조금 더 길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항상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라데이션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라인 밀 때는 진짜 갑인 것 같아요. 거의 토끼 수준으로 밀려요. 토끼 수준. 밀라인 조금 더 저는 클리퍼 느낌 동작하실 때는 이렇게 밀지 마세요. 그냥 이런 느낌. 항상. 인라인은 이걸로 한 번 더 깨끗하게. 라인을 모두 다 밀어보겠습니다. 뒷라인도 동일하게 밀어볼게요. 조금 3단으로 내려서 인라인 살짝 2단 클리퍼 사용하는 방법 그렇게까지는 어렵게 너무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옆 라인 조금 튀어나와서 조금 더 잘라볼게요. 이걸로 한번 잘라볼까요? 제가 한번 제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머리 보이시나요? 제 머리도 뒷라인 좀 많이 올렸죠?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많이 올렸는데 오늘 느낌은 저는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밑라인까지 되게 많이 밀어봤어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가이라인으로 형태를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숟가이 느낌으로만
사이드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형태,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당연히 길이감은 이렇게 자르겠죠.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줘서 형태감을 연결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저는 원래 한 웨이트 라인은 보통 한 이 정도 선에서 만들거든요. 이렇게 각도를 보시면 한 이 정도 느낌에서 웨이트 라인을 좀 길어지게 만드는데, 올해 느낌에서는 좀 이렇게 윗라인을 많이 올려치는 느낌이 저는 예쁘더라고요. 짧은 머리일 경우는 윗라인을 좀 많이 올려쳐서 두상의 느낌의 쉐입이 EV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윗라인만 이렇게 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도 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숟가위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만 어느 정도만 됐다라는 느낌으로, 길이가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숟가위 느낌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도 좀 잘라야 되겠네요. 이쪽도 좀 잘라야 되겠어요.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형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클리퍼 사용하는 거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손 안정감 있게 딱 잡아주시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동작은 미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손목의 느낌, 손가락의 느낌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 손가락으로만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잡고 형태를 잡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바보샵 느낌의 클리퍼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이거는 좀 무거워서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데, 조금 남자 머리가 좀 빨리빨리 치고 싶으신 분들, 이건 아무래도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드를 꽂고 해서 힘이 정말 좋아요. 좋기는 뭐, 근데 쓰시는 분들은 아마존에서 뭐 약간 바보샵 아니면 뭐 이런 클리퍼 이렇게 단어를 치시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문할 때도 좀 복잡해서, 오늘 클리퍼 느낌으로 사용하는 방법,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라인 올리지 마시고, 올린다는 느낌이 아닌 이렇게 돌린다는 느낌으로 커트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라데이션 클리퍼로 이렇게 해서 잘랐으면 그 윗라인부터는 빗을 대고 이렇게 자르시는데, 그 느낌 연결하는 각도만 생각하시고 커트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남자 머리에는 두상이 있죠. 두상 느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좀 동그란 느낌의 얼굴형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약간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더 길어 보인다 느낌으로 형태를 잡아주시면, 아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요, 얼굴형이 이렇게 봤을 때 두상 느낌이 이렇게 좀 나와 보인다 하는 느낌으로 커트해 줬을 때 조금 더 예쁘다는 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봬요.